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. 먼저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한 보도를 하나 보실 텐데요.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얼마 전 있었던 SPP 파산 사태 직후에 퍼스트 리퍼블릭은 예금이 급감을 하면서 JP모건을 비롯한 미국 주요 금융기관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아왔는데요. 그런데 지난 3월 중순쯤에 보통주 배당을 먼저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마저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.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은행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거라는 평가와 또 은행권 위기가 재점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 앞서 퍼스트 리퍼블릭이 보통주 배당을 중단하겠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공포가 확산을 한 바 있고요. 때문에 고객들은 700억 달러가량의 예금을 또 인출을 한 바 있었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이런 가운데 퍼스트 리퍼블릭은 오는 24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. 해당 일정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1분기에 전 세계 PC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시장 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1분기 PC 출하량은 전 세계 5,690만 대로 나타났는데요. 지난해 8,020만 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29%가량이 감소한 수준입니다. 전분기였던 지난해 4분기에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28.1%가 감소한 바 있었는데요. 이번 분기에는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. 주요 기업들 가운데서도 특히 애플의 1분기 출하량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.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40.5%가 줄어들었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델 테크놀로지가 31% 감소한 수준을 보였습니다. 지난 몇 년간 팬데믹으로 재택근무 비중이 증가하면서 맥 PC는 호황기를 누렸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전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. 다만 IDC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게 된다면 이 시장이 상승할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1분기 PC 출하량은 감소했지만 전망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. 기업별 대응 전략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. 올해 1분기에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13.4%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3월 한 달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가장 큰 영향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.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는 총 159만 대였습니다. 2월에는 10.4%가 증가를 했고요. 3월 들어서는 다시 0.3% 증가한 데 그치면서 이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반면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3월 판매량이 전년비 21.9%가 증가했고요. 특히 3월 한 달간에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8만 8천 대가 넘는 모델 3와 또 모델 Y 차량을 판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1분기 전체로 보면 총 22만 대가 넘는 차량을 판매했는데요. 이런 가운데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최대 연 2%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. 다만 현재로서는 1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둔화한 모습을 보이면서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. 테슬라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2%가 하락했고요. 또 장중에도 소폭 하락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마지막 종목 이어서 볼 텐데요. 마지막으로도 중국의 기업 뉴스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센스타임이 AI 챗봇을 출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센스타임은 얼굴 인식과 또 영상 분석,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분야에서 AI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고요. 또 이 중에서도 특히 얼굴 인식 분야에서는 세계 최정상급의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업이 센스챗이라는 이름으로 AI 챗봇을 출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자사의 거대 AI 모델인 센스노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. 이번에 센스챗 시연회에서 CEO인 쉬리는 이 센스챗이 물고기를 잡는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줬고요. 또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거나 또 영어 질문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. 센스타임의 CEO는
현재는 AI 개발에 있어서 이 프로그래머, 즉 사람이 80%를 담당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AI가 80%를 담당하고 사람이 20%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센스챗이 챗GPT의 대안마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미국은 해당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.